드디어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H조에 배정되어 포르투갈과 가나, 우루과이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한국이 아시아 축구 최강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최정상의 축구팀들이 모이는 월드컵 무대에서 아직은 도전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른 조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수월한 차선의 조에 배정받게 되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인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은 2조에 배정되어 스페인, 독일,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뉴질랜드의 경기에 승리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공은 둥글다고 하지만 스페인과 독일은 전 세계 모든 축구팀들이 피하고 싶은 최정상들이라 일본이 이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오히려 일본이 예선 때 보여준 무기력한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2조에 합류할 것이 유력한 중미의 난적 코스타리카에 덜미를 잡히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일본의 현 상황은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도 모자를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희한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축구는 실력이 부족해서 좋은 조에 걸려봤자 16강에 못 간다는 생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이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강팀과 붙게 되어 오히려 좋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일본은 예로부터 자이언트 킬링을 자주 해와서 두렵지 않다. 한국이 쉬운 조에 걸렸다고 좋아하던데 진짜 16강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꿈 깨도록 해 등 한국을 저주함으로써 자신들의 두려움과 좌절감을 떨쳐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축구평론가도 한국이 최종 예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인상 깊었으나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세계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온 강팀이고 가나 또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팀이다. 한국은 4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며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을 예상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 한국보다 일본이 더 관심을 갖는지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런 일본의 여론에 미국의 유명 스포츠 방송인 ESPN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H조는 팀 간 전력차가 크지 않아 서로서로 이기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라며 한국은 지난 2018년 독일을 꺾었으며 이 팀은 월드컵에서 누구와 맞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 손흥민이라는 스타가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라고 덧붙이며 H조의 예상 순위는 포르투갈, 한국, 우루과이, 가나 순이다 라며 한국의 16강 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북현대의 K리그 우승을 이끌고 감독상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한국 리그와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포르투갈 출신 주제 모라이스 감독 또한 한국의 경쟁 수준은 매우 높고 코로나 시기 이전에 남미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한국에는 기술적인 선수와 피지컬적인 선수가 적절히 공존하고 있으며 그들은 엄청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항상 의욕적으로 뛴다. 그들은 국가대표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에 벌어졌던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이 그냥 손흥민의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렸다.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그들의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다 라며 한국의 16강 진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해외 여러 전문가들도 한국의 전력을 인정하는데 유독 16강 탈락이 가장 유력한 일본만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 월드컵 관련 글만 올라오면 일본인들이 심술을 부려서 여러 외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번 월드컵을 포기하기로 한 거야? 지금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리버풀 측에 단체로 메일을 보내 미나미노의 골 결정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훈을 시켜달라고 청원하는 게 어떨까? 일본은 월드컵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경기에서 패배할 때면 항상 1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 일본 팀의 진정한 1군이 등장한다면 스페인과 독일 따위에게는 5대0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물론 스페인과 독일 쪽 스코어가 오다. 지금 이곳의 사람들은 전부 자국의 축구팀을 응원하는 중인데 오직 한 국가만 다른 팀을 비하하면서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다. 월드컵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스포츠 무대인데 월드컵 취지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일본의 월드컵 진출 자격을 박탈시켰으면 좋겠다. 월드컵 H조가 진정한 죽음의 조인 것 같다.
포르투갈의 선수들은 훌륭하지만 이들의 감독은 이런 스타 선수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우루과이의 공격진과 센터백은 너무 늙었고 이들은 예선에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정말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조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투지도 없고 질 것 같은 경기는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저번 월드컵 폴란드전 때 보여준 비매너 행위를 봐도 그렇지. 이들에게 스포츠맨십 따위는 없다. 이들은 오직 결과만 원할 뿐이다. 나는 그 폴란드와의 경기를 직관했었는데 나를 포함한 수많은 관중들이 루즈한 경기에 야유를 보냈지만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고 16강에 진출하게 된 일본 선수들이 눈물을 보이던데 정말 역겨웠다. 일본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나는 우루과이에 거주 중인 브라질 사람인데 우루과이 사람들은 한국은 해볼만하지만 역시 너무 터프한 상대를 만났다며 경계하는 중이다. 나 또한 동감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항상 투지 있게 경기해서 이들을 상대하는 건 정말 까다롭기 때문이다. 나도 브라질 출신인데 한국이 우루과이를 박살내고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갔으면 한다. 수아레스 카바니 같은 늙은이들은 한국의 수비를 뚫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파이팅!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같은 경기장에서 치르는 행운의 3팀 중 하나이다. 이동시간과 경기장 잔디 적응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건 정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저번 월드컵 때 독일을 잡은 것처럼 그들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겁먹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한국이 2조에 들어갔으면 정말 재미있는 경기들이 펼쳐졌을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이 들어간 2조는 어떠한 반전이 그림이 나오지 않고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한국은 참 이상한 팀이다. 이 팀의 전력이 막강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이변을 만들 수 있고 늘 이변을 만들어 왔던 정말 무서운 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같은 조에서 만나기 정말 까다로운 팀이다. 한국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죽기 살기로 뛰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하게도 이들의 전력에는 늘 스타 선수 한두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수준급 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나는 조그마한 축구 분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본이야말로 절대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일본의 예선 경기들을 보며 이 팀이 지금 무슨 축구를 하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일본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방법은 혁신적인 전술을 가진 감독을 영입하는 것뿐이다. 나는 포르투갈 사람인데 한국을 같은 조에서 만난 것은 2002년 때에 서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는 생각되지만 이 팀의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칙적인 모습이 두렵기도 하다. 이들은 수많은 대회에서 줄곧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를 쓰러뜨려왔다. 부디 다음 희생자는 우루과이가 되길 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